가평군 자라섬이에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요. 바로 드론 날리기예요. 나른한 휴일 오후 드론 챙겨서 커피 한잔 테크아웃 해서 가평으로 향했어요. 가평은 드론 날리기에 참 좋은 장소예요. 넓은 평지도 좋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촬영되는 자라섬의 모습이 완전 멋지거든요. 오늘도 한번 날아볼까요? 날씨는 오랜만에 황사도 미세먼지도 없이 맑고 깨끗했어요. 하늘에 구름도 둥실둥실 떠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이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고 있어요. 드론이 매믹 미니2인데요. 웬만한 바람에 견디긴 하지만 강풍이라서 살짝 불안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꽃길만 걷게 해준다는 남도입니다. 작년에 홍수로 모두 침수돼서 자라섬의 꽃들이 모두 쓸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꽃동산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성이 덜 된 상태라서 꽃은 별로 볼 수 없지만 파릇파릇한 푸르름을 완전히 만끽할 수가 있어요. 전망대가 있는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연인들의 모습도 보기가 좋고 아이와 함께 싱싱이를 타는 아빠의 모습도 참 보기 좋은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너무 좋답니다. 원두막을 전세낸 듯 앉아서 수다산맥에 빠진 관광객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먼저 잡는 사람이 인자랍니다. 벤치도 군데군데 마련돼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전망대에서 평온한 자라섬을 즐기면서 드론으로 멋진 자라섬을 보고 싶었는데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드론은 바로 컴백시켰어요. 드론이 신기한지 꼬맹이 관광객이 다가와서 구경을 하네요. 그래도 상공에서 꽤 여러가지를 찍어온 매믹 미니2 녀석 참 기특합니다. 여기는 자라섬 꽃동산이에요. 꽃동산을 더욱더 크게 단장해서 남이섬과도 연계를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꽃동산을 상공에서 보면 프리덤 이즈 프리라는 글자 것도 볼 수 있고 한 번도 지역의 꽃 모양과 캥가루 가족도 볼 수 있는데요. 숨은 그림 찾듯이 숨어 있어서 아이와 함께 찾아보기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방문해서 놀아보기를 추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럿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휴일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물을 주고 계신 관리인 아저씨, 그리고 꽃동산을 만들기 위해 모조꽃을 나르고 있는 분들까지 자라섬을 즐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월 말쯤에는 정권이 끝나서 자라섬은 꽃으로 뒤덮일 예정이라고 해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 잔디광장에서는 연도 날리고 드론도 날리고 연보다 더 높이 날고 있는 드론도 볼 수 있고 이곳은 자라섬이에요.